유청인이에요. 네.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강릉 12구단. 자. 유청인 붙여주죠. 올려줬습니다. 오! 지금 직접 한번 노려봤습니다. 지금은 오히려 붙여주는 척 직접 노렸다고 봐야 돼요. 네. 지금 황규성 골키퍼의 지금 보시죠. 네. 소리 찌르는 어떤 시도였죠. 그렇죠. 속지 않았어요. 네, 하지만 이렇게 좀 느린 지금 저 전에 있었던 유청인 선수의 슛을 보고 독수리 슛이라고. 그렇습니다. 네, 궤적이 좀 비슷했죠. 하지만 독수리 슛은 더 각도가 높아야 됩니다. 확실한 기준이 또 있으시군요. 네. 이 포물선을 더 그려야 되죠. 그렇죠. 독수리 슛은 정말 이 슛돌이. 네, 그렇죠. 네, 트레이드 마크입니다.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. 이 슈팅을 찰 때 이 발을 뒤쪽으로 할 때 각도가 거의 90도 이상 돼야 되거든요. 그때 좀 재밌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만큼 또 골키퍼의 허리 찌르는 슈팅이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약간 필살기성 슈팅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슛돌이를 굉장히 재밌게 본 분들이 많습니다. 뭐 양팔도 벌려줘야 한다고.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슈팅할 때 이 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실제로 팔을 잘 쓰는 것도 축구에서 실력입니다. 네.